指紋が焼かれてんのか。はい。焼き潰されています。マジかよ。富樫真嗣39歳無職で浜松市、血液型 A 型。死因は頸部を圧迫されたことによる窒息死ですが、生活反応なし。遺体の頸部にはねじれのある布状。다음 날 강 옆에서 얼굴이 뭉개지고 지문이 없는 시신이 발견되고 유력한 용의자가 된 야스코. 하나오카 야스코 35살. 하나오카 야스코さんですね.最近 토가시さんとはお会いになる.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그녀는 침착하고 태연하게 경찰 조사에 임한다. こちらにも. 昨日夜は映画に行きました. 어느 날 알리바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시가미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지만 불편해하는 야스코. 마지막 연락이라는 말과 함께 두통의 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이시가미. 그리고 그는 바로 자수를 한다. 私たちが連絡を取り合うのこれが最後です. 도대체どう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か? あの女が裏切ったからです. 이시가미さんが 오에스さんを 殺したのは自分だとは. 男とはどういう仲なのか。それはとんでもない裏切り行為である。こういう手紙これまでの花岡康子様。この手紙は読み終えたら必ず。 야스코는 그의 편지를 통해 이시가미의 스토킹은 그녀를 용의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형사들이 이시가미 자신을 스토커로 오인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을 깨닫는다. 何者かからストーカー行為を受けていた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工藤邦明さんは信用できる人物だと思われます。彼と結ばれることはあなたと美里さんが幸せになるか。 그의 편지는 두 모녀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私はあなたに感謝しているのです。人生に絶望し、全てを投げ出そうとしていた私を救ってくれたのはあなたなのですから。